안녕하세요. 벅스핸들링 카오디오입니다. 금일 인스톨 차량은 쉐보레 트랙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역시 신차 구입과 함께 저희 업체에서 최초 시스템 작업을 올렸으며 금일 프론트 스피커 포카 ES165K2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자, 그럼 스피커를 시공해 보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차량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오디오는 소니 GS9의 하이 레졸레이션 오디오입니다. 현재 오디슨 B2M 프로세서와 연동하여 프론트 3웨이 우퍼 1A, 4웨이 멀티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필러와 쪽필러에 시공된 포카 TKM 트위터와 헤르츠 밀레 ML700 미드레인지 스피커입니다. 도어에도 K2 미드 우퍼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브워퍼는 헤르츠 HS300D 서브워퍼입니다. 베이스 리플렉스 인클로저로 제작하여 아주 라우드한 소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하단 부분을 열어보시면은 앰프렉 작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뭐 앰프로는 오디스 AV5.1K 5채널 앰프죠. 2의 앰프 오디슨 B2M이 풀 DA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랙스 차량 포카 ES165K2 스피커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스피커가 교체가 되었으니 새로운 스피커의 대역 밸런스를 새로 튜닝하기 위해 오디슨 B2M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을 열어보았습니다. B2M 프로세서는 2008년도에 첫 출시가 되어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모델이며 음색 또한 상당히 좋은 유닛입니다. 차량 내부에 수음 마이크를 설치한 다음 스마트 7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실시간 음향 분석을 하여 디테일하게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튜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영상 청음 후 튜닝 후 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brightens up the sky like a flame that shows my way. And how it gives me hope, just look in your eyes, a feeling I will keep forever. I live closer to my dreams, it's not only what it seems, I am honest to my heart. I need to let the winter just pass away, I need to let the sunshine come and stay. Now I'm right on my way, close.